꽃게 과자의 꿈? 엄마, 저 물고기 좀 봐. 어머, 예쁘네. 여보, 아이스크림 사왔어요. 왔어요? 아이스크림 가게 줄이 얼마나 길던지. 근데 개돌이는 어디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개돌이 당신이랑 간 거 아니에요? 설마 개돌이 얘가? 개돌아! 개돌아! 아, 죄송합니다. 개돌아! 개돌아! 어디 있니? 꼬마! 위험해! 꼬마가 수족관 위에 올라갔네. 개돌아! 어서 내려오지 못해? 개돌아! 나는 꽃게달! 개돌아, 위험해! 당장 내려와! 보호자 되세요? 빨리 좀 말려봐요. 죄송합니다. 개돌이 너! 개돌아! 오지마! 난 어항에서 물고기랑 살 거야! 도대체 왜 그러니? 넌 꽃게가 아니래도! 아니야! 난 꽃게 맞아! 넌 꽃게가 아니라 그냥 꽃게 과자야! 우린 꽃게 함유량이 6%밖에 안 된다고! 우리 애가 물만 보면 자꾸 뛰어들어요. 자기가 진짜 꽃게라고 믿더라고요. 그 나이 때 애들이 다 그렇지요. 이발사님, 저희 애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이발사님이라고 별 수 있겠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싫어! 싫다고! 난 바다로 갈 거야! 이것도 누구란 말이야! 그러지 말고 여기 한 번만 가보자! 어? 이발사! 빵에 시럽이나 뿌리는 시시한 곳이잖아! 아, 얘가! 어? 꽃게 손님이 왔네? 귀여운 꼬마 꽃게구나! 꽃게? 왜? 아저씨 눈엔 제가 꽃게로 보여요? 그럼 바다로 가기 전에 멋지게 꾸미러 왔구나. 맞아요. 전 바다로 갈 거예요. 자자, 들어가자. 어느 바다로 가니? 태평양? 대서양? 어서 오세요. 브래드 이발사입니다. 와, 정말 귀여운 꽃게 손님이 오셨네요. 바다로 들어가기 전에 꾸미러 왔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손 봐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정말요? 그럼 진짜 꽃게들이 얼마나 울퉁불퉁 멋진 등껍질을 가졌는데. 넌 너무 매끈해서 과자 같은데. 과자? 킁킁, 바다 냄새도 하나도 안 나요. 이 얼굴로 바다에 들어가 봤자 물고기 친구가 아니라 물고기 밥이 되겠는걸. 안돼. 걱정하지 마. 내가 제일 멋진 꽃게로 꾸며줄게. 진짜요? 우와, 감사해요.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요? 한번 두고 보자고요. 어? 사장님, 저 왔어요. 오랜만이에요. 진짜 잘 구워진 붕어빵이야. 네네, 붕어씨. 붕어씨? 붕어빵이 아니고요? 무슨 소리야? 저수지에서 방금 기어나온 붕어인걸. 뻐끔뻐끔. 이 손님이 먼저 예약했으니까 잠깐만 기다리렴. 자, 이쪽으로. 자, 오늘은 어떤 스타일로 꾸며드릴까요? 이번엔 좀 카리스마 있게 참붕어 스타일로 해주세요. 참붕어 스타일? 오케이! 진짜 붕어처럼 된다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 저게 뭐야? 이상해! 하나도 붕어 같이 안 생겼잖아. 자, 다 됐습니다. 어떠세요? 와, 정말 마음에 들어요. 특히 실패줄 제 스타일이에요. 말도 안 돼. 이렇게 징그러운 게 무슨 붕어예요? 무슨 소리야? 누가 봐도 참붕어인데. 아니야, 붕어는 노랗고 예쁜 줄무늬에 초롱초롱한 눈, 귀여운 꼬리를 가졌다고요. 우리 꽃게 손님이 붕어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구나. 윌크, 사진 가져와. 넵.
이게 진짜 붕어지. 역시 사장님 실력은 최고예요. 사장님 덕분에 이제 저수지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난 장붕어다. 볶음 볶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말도 안 돼. 사장님 좋았어요. 엄청 귀여운 소라빵이잖아. 어서오세요 소라씨. 소라? 사장님 지중해 스타일로 꾸며주세요. 오늘 어플에 동창회가 있거든요. 걱정 마세요. 파도에 감밀려온 뿔소라로 꾸며드리죠. 와이, 파도에 밀려온 소라라니 진짜 예쁘겠다. 자, 다 됐습니다. 아, 이게 뭐야? 완전 개구리잖아. 무슨 소리야? 아주 잘 됐는데. 그니까요. 특히 이 뿔 진짜 멋져요. 윌크, 사진 좀 가져와. 아, 이게 진짜 소라라고. 아니에요. 하나도 안 똑같아. 그렇군. 지렁이를 빠뜨렸잖아. 이제 완벽해. 정말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저게 소라라니. 내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르잖아. 꼬마야, 너도 빨리 멋진 꽃게가 되고 싶지? 네, 저요? 조금만 기다리렴. 마지막 손님이 있거든. 사장님, 좋았어요. 엄청 귀엽게 생긴 문어빵이잖아. 오랜만이에요, 문어씨. 문어라고? 저건 문어빵이야. 오징어 양이랑 소개팅이 있는데 이 얼굴로는 못 나간다고요. 멋진 대왕 문어로 꾸며주세요. 걱정 마세요. 최고로 멋진 연체동물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 저렇게 귀여운 문어빵은 아무래도 징그럽게 만들지 못할 거야. 사장님, 사진 준비했어요. 잘 말린 오징어 다리로군. 영차, 여영차. 문어의 진정한 매력은 다리에 있지. 테리야끼 소스와 마요네즈를 섞어서 다리에 샤샤샤. 여기에 한번 붙잡히면 빠져나오지 못할 끈적이는 매력까지 더하면 이것이 진정한 문어발이지. 이제 뇌생남을 만들 차례야. 바다에서 가장 똑똑해 보이는 머리. 바다 최고 매력 올문어. 와, 사장님 최고예요. 소개팅 잘 될 것 같아요. 대왕 문어랑 아주 똑같이 잘 됐어요. 오징어 양이 보자마자 저한테 반할 것 같아요. 나는 대왕 문어다. 오징어 양 기다려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꽃게 손님 차례인가? 윌크, 사진! 꽃게는 흔하니까 개성 넘치는 털개로 꾸며줄게. 등딱지는 아주 거칠게 점을 촘촘히 박아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털은 최대한 수북히 붙여줄 테니까 기대하라고. 안 돼! 전 꽃게가 아니라 꽃게 모양 과자예요. 엄마, 아빠 맞지? 나 꽃게 아니잖아. 개돌아. 그래, 우리 밀가루 반죽을 그냥 꽃게 모양으로 튀긴 거라고. 나 꽃게 되기 싫어. 그냥 과자로 살래. 괜찮아, 괜찮아. 이제부터 스낵답게 바삭바삭하게 살자.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치즈 시즈닝 한번 뿌리러 올게요. 안녕히 가세요. 또 문제 생기면 언제든 오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들 나오세요. 다 갔나요? 아이고, 숨어있느라 힘들었네요. 맞아, 맞아. 다들 고생하셨어요. 수고비 확인하시고요. 아이고, 이렇게나 많이? 이런 일 있으면 또 불러주세요. 사장님, 저기요. 무슨 일이야? 나는 바다의 왕자 고래다! 뿌! 뿌! 어서 오세요, 브래드 이발소입니다.
아이스크림의 가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특제 반죽. 장인 정신으로 한 빵 한 빵 구워 최고급 메이플 시럽과 신선한 과일까지. 바로 이 맛이야. 팬케이크 드시러 오세요. 너무 맛있겠다. 저녁 먹어라. 나도 저렇게 맛있는 팬케이크 먹어봤으면. 오늘 저녁은 냉동 멸치랑 냉동 과일이야. 이게 뭐야? 딱딱한 냉동 식품밖에 없어? 멸치가 얼마나 칼슘이 많은 줄 알아? 이런 걸 먹어야 뼈가 튼튼해지지. 자, 아이스크림이 뼈가 어딨어? 나 안 먹어. 냉동 생선 싫다고. 이게 어디서 반찬 투정이야? 너 편식하니까 공부도 31명 중에 31등 하는 거 아니야? 똑바로 앉아. 성적이랑 반찬 투정이랑 뭔 상관이름? 이거 부러졌어. 괜찮니? 차갑고 딱딱한 것만 먹으니까 이거 부러지지. 나도 따뜻하고 맛있는 거 먹고 싶어. 또 그 소리. 아이스크림이 어떻게 따뜻한 걸 먹어? 냉장고 밖에 나가기만 해도 녹는다고. 이런 것만 먹을 바에는 녹는 게 나. 밖에 나가서 팬케이크도 먹고 핫도그도 먹고 맛있는 거 다 먹을 거야. 아니 제가. 내버려둬. 저러다 배고프면 들어오겠지. 나는 냉동식품만 먹으며 살지 않을 거야. 세상에 맛있는 건 다 먹을 거라고. 자자 맛있는 바구니요. 먹을 거 천지잖아. 가격이요. 달콤해. 이게 빵튜브에서 보던 솜사탕이구나. 우와, 핫도그다. 정말 맛있다. 이게 단짠단짠이구나. 냉동실에서 나오길 잘했어. 저건 빵튜브에서 봤던 팬케이크잖아. 빨리 가서 먹. 내 몸이 왜 이러지? 저걸 먹어야 하는데. 사장님은 에어컨을 안 쓰고 이런 걸 사오라고 하지. 시원하긴 하네. 하하하. 저게 뭐지? 아이스크림이 쓰러졌잖아. 얘야 괜찮니? 아이스크림이 녹고 있어. 선풍기 바람에 아이스크림이 다 날아가잖아. 이발소로 데리고 가야겠다. 얘야 조금만 참아. 아휴, 날이 찜통이네. 이러다가 식빵 말고 찜빵 되는 거 아니야? 사장님, 에어컨을 켜시면 되잖아요. 잠깐! 전기세가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이 정도 더위는 이열치열로 참는 거야! 머리를 쓰면 시원하게 지낼 수 있다고? 오우, 시원하다. 남극이 따로 없구만. 사장님, 큰일 났어요. 응? 아이스크림이 길에 쓰러져 녹고 있어요. 아이스크림이 냉동실에 있어야지 왜 밖에 나와 있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초코, 빨리 에어컨 좀 틀어줘.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으려고 냉동실 밖으로 나왔다는 거지? 네, 냉동실에는 맛없는 것밖에 없어요. 냉동실에 안 들어갈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 있으면 너가 죽을걸? 아줌마가 냉동식품만 먹는 고통을 알아. 윌크, 얘 어떡할 거야? 사장님,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아이스크림이 안 녹을 방법이요. 내 가게 앞에 끈적거리는 걸 흘리고 간 게 나지? 내가 흘리고 다니는 건 매력밖에 없는데 무슨 소리야? 어머, 브랜드씨가 흘린 매력 덩어리야. 난 두 개나 주었어. 내 가게 앞에 더러운 걸 흘려서 손님은 못 들어오고 파리만 꼬이잖아. 그건 내가 한 거 아니거든. 저 아이스크림이 그런 거라고. 저 지방 덩어리는 왜 여기서 녹고 있는 거야? 얘는 아이스크림인데 맛있는 거 먹으러 밖에 나왔다가 녹고 있어요. 녹으면 냉동복을 입히면 되잖아. 냉동복이요? 냉각기의 원리를 이용해서 차가운 공기가 나오게 되는 옷이지. 난 초등학교 3학년에 이미 만들었다고. 우와, 감자칩 사장님, 제발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내가 왜 너희들을 도와줘야 하지? 윌크,
저 녀석 말을 믿어? 감자칩이 냉동복을 만들 리가 없잖아. 그렇죠. 아무리 감자칩 사장님이 똑똑해도 감자들 평균 IQ가 있는데. 뭐?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보여주지. 도대체 이게 다 뭐예요? 잠자코 보고 있으라고. 아, 달콤해. 뭐하는 거야? 이걸 여기다 발라야 한단 말이야. 다 됐다. 아다니야, 내 창조적인 솜씨가? 이것 봐, 냉기가 무려 5단으로 나온다고? 제가 진짜 냉동실이랑 똑같아요. 아이스크림아, 어서 입어봐. 싫어요. 이 괴물 같은 걸 어떻게 입어요? 지금 뭐하라는 거야? 기껏 고생해서 만들어줬다니. 너무 못생겨서 못 입겠어요. 이런 거 입고 다니면 친구들이 놀릴걸요. 무슨 소리야? 깜찍하고 예쁘기만 하구만. 미용사라는 놈이 저렇게 미적 센스가 떨어져서야. 여길 좀 다듬고 손보면 될 것도 같은데. 사장님이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응? 내가? 어때? 근사하지? 우와, 너무 예쁘다. 저 빨리 입어볼래요. 역시 대단하세요. 몸에 딱 맞네. 모양도 마음에 쏙 들어요. 날 것 같다. 진짜 냉동실이랑 똑같다. 우와, 다행이다. 이제 녹을 걱정 없겠어. 감자칩 사장님의 두뇌랑 브레드 사장님의 감각을 합치니까 굉장한데요. 앞으로도 함께 일해보시는 건 어때요? 뭐? 저런 멍청한 식빵과? 저런 못생긴 감자칩이랑 함께 일하라니. 이제 네가 그렇게 먹고 싶어하던 팬케이크 먹으러 갈 거야? 그 전에 가야 할 곳이 있어요. 팬케이크 가게를 엄마 아빠랑 오다니 정말 꿈만 같다. 팬케이크다. 예, 네가 그렇게 먹고 싶어 했던 거니? 어머, 예쁘기도 하지. 우와, 맛있어요. 엄마 아빠도 먹어봐요. 맛있어. 뭐, 괜찮네. 개구쟁이 도넛. 싫어! 아니, 얘가? 너 정말 이럴 거야? 자, 착하지, 우리 왕자님. 이 누나가 예쁘게 해줄게. 누나 아니야! 아줌마야! 아니야! 아줌마 아니야! 나 아직 결혼도 못 해. 아니, 안 했다고. 괜찮으세요? 죄송해서 어쩌죠? 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럼 우리 아이 머리는 어떡하죠? 이곳이 마지막 미용실이라고요. 그분이라면... 맞아, 그분이 있었어. 그분요? 그래요, 그분이라면 하실 수 있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 역시 천재 이발사군. 세 달이나 기다린 보람이 있어. 머리카락이 싫어. 머리카락이 싫단 말이야. 이 소리는 좋고 어서 여겨. 여기가 브레드 이발소 맞죠? 싫어 싫어! 안 할 거야! 호호! 우리 꼬마 신사가 단단히 심술이 났는걸. 아저씨가 맛있는 거 줄까? 자, 이 사탕 먹고 예쁘게 머리하자. 맛없어! 계피 사탕이잖아!
죄송해요 선생님. 얘가 머리 자르는 걸 워낙 싫어해서. 나는 관대하다. 나는 관대하다.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다 그렇죠 뭐. 자 꼬마야, 우리 재밌는 애니메이션 볼까? 자. 하나도 재미없어. 시시해. 야! 할부도 안 끝난 전화기를. 또 사면 된다. 또 사면 된다. 그렇다면 짜잔! 도넛 레인저 액션 피규어도 있지. 도저히 못 찾겠다. 사장님 참으세요. 상대는 어린애예요. 야 이 녀석아, 이 비싼 도넛 레인저 피규어를. 선생님, 역시 선생님도 무리시겠죠. 죄송해요.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무리시겠죠. 무리시겠죠. 가긴 어딜 가십니까, 초코? 그것을 가져오게. 사장님, 그것이라면 사장님, 그것만은. 어서 가져오게나. 싫어, 싫어, 싫다고! 수많은 아이들의 머리를 이발하셨죠. 역시 대단하세요. 제 주변 엄마들에게도 꼭 알려줘야겠어요. 어? 사장님 벌써 오셨어요? 어? 이제 꼬마 손님은 안 받을 거야. 하나도 안 무서워. 여기 선생님이 진짜 잘해주신대요. 아, 자를 거예요. 그렇게 애들을 잘 다룬다던데. 천재 이발사라고 하더라고요.